2021년도 제3회 가습기사 필기 기출 문제, 그죠? 21번 연소공학편이 되겠지, 그죠? 연소공학편이 되는 것입니다. 공기 흐름이 난류일 때 가스 연료의 연소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공기의 흐름이 난류일 때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알수 있는 내용이, 그죠? 알수 있는 내용이 우리가 난류 상태로 이렇게 난류 상태로 난류 상태일 때 이렇게 세로축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화염의 높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로축을 우리가 화염의 높이, 그죠? 화염의 높이. 화염의 높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로축을 우리가 분출 속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분출 속도다. 자, 이렇게 우리가 놓고 볼 때, 그죠?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가 이와 같은 화염의 높이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와 같은 형태로.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일정한 상태로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척류 상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고, 요 구역에서는 이것은 천이 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서부터는 우리가 난류 상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난류.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천의 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척류 구역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화염의 높이라고 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화염의 높이는 이와 같은 형태로, 그렇죠?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고. 천이 구역 같은 경우에 화염의 높이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와 같은 형태로. 그러니까 난류 구역 같은 경우에는 화염의 높이는 우리가 작지만은 이 폭은 굉장히 너릅니다. 이렇게. 그죠? 폭은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로 굉장히 너르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이와 같은 구역을 우리가 난류 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염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연소가 양호하여 화염이 짧아진다. 연소가 양호하여 화염이 짧아진다. 요 내용이 우리가 맞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화염의 길이가 짧아진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화염의 길이가,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볼 때, 이 난류 구역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상에서, 그죠? 그래프상에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우리가 변경을 시켜보면, 그죠? 그래프상에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변경을 시켜보면, 난류 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죠? 난류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이와 같은 형태로.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화염의 길이가, 그죠?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화염의 높이, 그죠? 화염의 높이를 우리가 화염의 길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난류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폭은 넓고, 그죠? 이 폭은 넓고, 이 화염의 길이 같은 경우 이것은 우리가 짧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연소가 양호하여 화염이 짧아진다, 그죠? 화염이 짧아진다. 연소가 양호하여 화염이 짧아진다. 그래서 1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2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22번 연소 시 실제로 사용된 공기량을 이론적으로 필요한 공기량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공기 B라고 하면 우리가 small m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small m 이꼴은 공기 B를 우리가 small m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small m 이꼴은 A0분의 A다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합니다. A0분의 A다. 이 A0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죠? 이것은 우리가 이론 공기량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죠? 이론 공기량을 가리키는 것이고, A라고 하면 우리가 실제 공기량, 그죠? 실제 공기량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우리가 물질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필요한 공기량,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태워보면 이 이론 공기량보다도 실제로 태워보면 공기량을 더 필요로 하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Large A 이꼴로 이렇게 놓게 되면 공기 B에 곱하기 우리가 이론 공기량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연소 시 실제로 사용이 된 공기량, 이것을 우리가 실제 공기량이다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실제 공기량을 이론 공기량으로, 실제 공기량을 이론 공기량으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기에서 small m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공기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여기에서 small m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small m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공기비다라고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공기비가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23번. 연소 온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연료 또는 공기를 예열한다. 연료 또는 공기를 예열하게 되면 연소 온도를 높일 수 있겠죠. 발열량이 높은 연료를 사용을 한다.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연소용 공기의 산소 농도를 높인다. 이 산소 농도를 높게 하게 되면 우리가 연소 온도, 불꽃의 색깔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적열 상태인 경우에는 500도씨 부근이다. 백열 상태인 경우에는 우리가 1000도씨 부근이다. 그러니까 산소의 농도를 높여주게 되면 적열 상태의 불꽃을 우리가 백열 상태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복사 전열을 줄이기 위해서 연소 속도를 늦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복사 전열을 줄이기 위해서 연소 속도 타 들어가는 속도를 늦추게 되면, 그죠? 연소 온도를 높이는 방법이 아니는 것이죠. 그죠? 연소 속도를 빠르게 해줘야 된다. 연소 속도를 늦춘다라고 하는 요 문장이 잘못된 내용이 되는 것이고, 연소 속도를 빠르게 해줘야 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23번의 해답은 4번이 되는 것이다.